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기동현 대표는 종합상사 관련 종목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종합상사 저희가 왜 봐야 될까요? 저희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 올해도 아마 시장을 누를 것 같은데 그렇죠. 상사 보면 뭐 식음료, 패션, 뭐 곡물, 원자재 뭐 다 팔 수 있는 건 다 하고 들어올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건 다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에 좀 민감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 22년도 후반들로부터 워렌 버핏이 일본 쪽에 이제 종합상사들 종목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선이 상당히 잘 가고 있어요. 상사 쪽이.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조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어떤 부분을 추가하고 있느냐 하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업을 새로 조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직접 운영을 하는 사례도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수출입을 하기만 했던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사업형 투자회사로 조금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 상사들의 어떤 공통적인 신사업 키워드는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네. 수소 밸류체인단을 계속 건드리고 있고 뭐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배터리 이제 핵심 광물들이라든지 소재 있죠. 이쪽으로 계속 신사업을 추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저는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22년도 여름 지나가지고 뭐 요소수 사태도 터졌었고 네. 뭐 희토류라든지 곡물가가 다 갑자기 급등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쵸. 제가 체감하기로는 정부의 어떤 선제적인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원보다 상사들이 빠르게 이제 물건들을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요소수도 대량으로 수입을 해오면서 가격의 안정화에 좀 기여를 해줬었어요. 고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스코 인터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곡물을 수입을 해오게 되면서 빠르게 조금 급등세를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근데 이제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금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이제 대량을 갑자기 수입을 하게 되니까 가격 폭락에 대비를 못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금융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벨트가 전혀 없다 보니까 수익성에는 조금 많이 의문이 있었나 봐요. 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지만 상사들 입장에서는 뭔가 대의적으로 뭐 시장을 위해서 할 수는 있었지만 수익상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준다면 조금 더 상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가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 상사 뭐 워낙 트레이딩을 위주로 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탄탄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그 외에 뭐 에너지라든지 자원, 뭐 기존의 트레이딩 경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경력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신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2차전지 광물 사업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편하게 좀 사업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상사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략 분석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상사들 기업들도 한번 최근에 주가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LX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뭐 삼성물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22년이죠. 22년 하반기 들어가지고 상사 관련 종목들이 이제 시세 분출하면서 쭉 올라왔습니다. 그 매수의 주체가 이제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LX 인터 주가 흐름 보시더라도 8월 이후부터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외국인이 더 이상 사들이지 못하고 여기에 횡보하는 주가에서 계속 관망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번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이 비교적 좀 높은 가격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래놓고 이제 예측하지 못하게 조정이 와버리니까 딱 바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나가는 모습은 아니어서 네. 매물은 상당히 지금 많이 쌓여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물산은 조금 반대의 분위기예요. 네네. 다른 상사주들 갈 때 오히려 조정을 좀 깊게 받으면서 하반기 이후부터 거의 겨울 돼서부터 이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매수 흐름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들 수급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선호주 상사주 중에 뭐 볼까요? 저희 바로 지금 수급
화면 보시면 삼성물산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네. 뭐 최근에 외국인들 흐름이 주가에 조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외국인 수급 흐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용도 뭐 좋습니다. 최근에 그 거리두기 해제 거리두기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뭐 식음료 쪽 사업도 좋았고요. 패션 쪽 사업도 계속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기존 주주분들한테 있어서 삼성물산의 투자 포인트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20년도에 이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배당 성향이 한 60에서 70% 정도 배당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3개년이 모두 지나고 올해 이제 또 앞으로의 차기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밸류에이션적으로나 이제 이익 전망치가 많이 높은 레벨로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좀 배당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들 찾아보시더라도 여기에 조금 집중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 찾아보니까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물산의 가격 전략까지 바로 한번 세워보죠. 네, 현재가부터 11만 원 위로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10만 7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4만 5천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이 상사주로서의 관심뿐만 아니라 뭐 건설주로서의 메리트도 있고 배당 성향도 올해 아마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얹으면 삼성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도 삼성물산은 항상 언급이 되니까요. 함께 지켜보면서 좋은 수익 낼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관심 종목에 쏙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까지 오늘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테마인 이슈 기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